반갑습니다. 지금부터 스케치 베이스트 피처 툴바의 슬롯 아이콘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슬롯 기능은 생성된 솔리드의 일정한 프로파일 형상을 센터 커브를 떨어 빼낼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.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 스타트를 클릭하십시오. 슬롯 기능은 리브 기능의 반대 기능입니다. 슬롯에 대한 옵션들은 리브 옵션과 유사하고 그 기능 사용 방법 또한 유사하므로 리브 기능을 참고하셔도 됩니다. 슬롯 아이콘을 클릭합니다. 슬롯 시킬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. 센터 커브가 될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. 프리뷰를 클릭하여 형상을 확인합니다. 머지 엔드를 체크합니다. OK를 클릭하여 형상을 확인합니다. 지금까지 슬롯 기능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